빠질 수 없는 키워드 청년과 IT. 사회적 이슈는 물론 현대인의 필수품과 연관돼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경북 의성에선 이 두 요소를 모아 아주 뜻깊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활기 넘치고 미래가 기대되는 순간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해마다 여름이면 더위를 피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 오늘은 더위보다는 뭔가 특별한 행사를 위해 사람들이 찾았는데요. 저 대회 참여하러 왔어요. 청년 행사 참여하러 왔어요. 해커톤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 해커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정해진 시간 내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관련 이벤트를 말하는데요. 2019년도부터 의성군에서는 청년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IT 개발자라는 청년들의 특정 직군들을 모아가지고 의성에서 상징적인 IT 청년 개발자들의 해커톤 대회를 유치하게 됐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청년 개발자들이 본인의 꿈을 가지고 청년 IT 스타트업을 만들던가 굴지의 글로벌 테크 기업들과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이 지역의 IT 산업이라는 새로운 것들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해커톤.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대기 전 축제 분위기부터 즐겨볼까요?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의성에서 활동 중인 청년 창업가 체험부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는 드론인데요. 지금 드론 축구라는 하나의 지금 컨텐츠고요. 가드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일반 드론보다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팀으로 5대5 경기를 가능하고 3대3 경기가 가능한 드론 축구 신기념 스포츠입니다.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 쓰이면서 젊은 층에서도 인기가 많은데요. 덕분에 드론 축구 체험 부스는 사람들로 북적북적. 청년 창업가들이 참여한 공간이다 보니 취향 적용 놀이부터 취미 생활로 그만인 공예까지 즐길 거리로 가득합니다. 공부하느라 평소에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직접 이제 크림도 짜고 파츠도 고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성취감 이런 것도 좀 느껴지고 무료로 또 체험할 수 있었어가지고 부담도 안 가지고 예쁜 거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같은 시각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과 함께 뭔가를 받고 있는데 저게 뭐죠? 에코백 안에 쓰레기를 담을 쓰레기 봉투와 쓰레기를 줄 수 있는 집게랑 장갑이 들어있어요. 사전 접수를 받은 해커톤 참가자는 물론이고 현장을 방문한 사람들까지 모두가 함께한 플로깅 행사. 기후 위기에 관심이 많은 MZ세대답게 제대로 준비를 해봅니다. 플로깅은 해커톤 행사장인 빙계 얼음골 야영장에서 출발해 빙열까지 이어지는 1시간 코스로 진행되었는데요. 대회에 앞서 긴장할 법도 한데 대회 준비만큼이나 진지함이 넘치죠. 덕분에 아이들도 쓰레기 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잘했어. 너무 더웠는데요. 아기가 자연보호를 또 하는데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고요. 쓰레기도 잘 줍고 해서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한여름에도 찬바람이 분다는 빙혈. 에어컨 틀어놓은 거 아니죠? 아, 에어컨은 아니고 자연 발효. 아, 진짜? 아,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나오기 마시고 나가지 마시고. 더위에 지친 몸, 시원한 바람에 풀었다면 이제는 긴장된 마음 공연으로 풀어볼 시간. 마술쇼와 밴드 공연은 물론 성악가와 함께 즐거운 순간을 보내는 참가자들. 덕분에 대회에 앞서 긴장도 풀고 경쟁자가 아닌 청년으로 서로가 하나 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개최하는 야외 해커톤이라 신선했고 재미있는 공연도 볼 수 있어서 신나고 행복했어요.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해커톤의 에너지를 이번 공연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공연들을 보면서 되게 즐겁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식전 행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남은 건 해커톤 개회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회를 준비해 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저게 됐어요? 하나, 둘, 셋, 1등! 해커톤에 우승하기 위한 조건이 애저 서비스를 통한 배포인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며칠 밤을 늦게까지, 새벽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그거를 성공을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상금으로 새로운 노트북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해커톤 화이팅!
이 해커톤이 끝나고 나면 드디어 시작된 대회. 이번 해커톤은 3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의점과 사용 프로그램 안내는 물론 주제 소개도 빼놓을 순 없겠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거점에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신박한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것들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회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온 오프라인 교육과 8월 사전 워크숍을 거쳐 최종 100명만이 참여가 가능했고요. 참가자 선정이 까다로웠던 만큼 대회 심사 기준도 철저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대회 심사 기준은 아이디어랑 기술성 이 두 가지를 평가가 되고요. 하나는 의성군 혹은 대우경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실현 가능한가와 이 서비스를 기술적으로 클라우드를 통해서 배포한 거를 저희 검수를 한 이후에 그거를 그 심사하고 이 코드가 실제로 동상하게 맞는지 최종 검수를 진행해서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창업돼 보면 좋겠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팀이 생기면 좋겠고 일도 받아오고 청년들이 의성에서 정주하면서 어떤 IT 산업의 풀뿌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들로 그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 재미난 거 만들 수 있는 시작이 이번 해커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지역적이면서 현실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할 때 그 결과 AI 그 처리한 거. 재료가 만약에 마늘, 복숭아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마늘 누르면 어찌나 탈 수 있다고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의성의 농산물들을 잘 팔 수 있도록 이제 제철 음식들을 추천해주고 그 안에 이제 식재료들을 의성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추천해주는 플랫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식물을 키우는데 정보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올려서 이제 답변을 달 수 있도록 그런 걸 구현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문제점을 많이 겪고 있죠, 불편한 점을. 동일한 환경에서 3일 동안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 참가자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대회에 임하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개발에 대해서 막 잘하는 편이 아닌데 이번을 기회로 친구들과 다 같이 개발을 해보고 거기서 성장을 하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개발이나 코딩 같은 건 많이 알려주는데 기획이나 디자인 같은 거는 많이 안 가르쳐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직접 배운 거를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못 해봤던 것도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특이한 주제로 개발해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이어진 IT 대회 해커톤. 청년들은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은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간 자리였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이 더 많이 늘어나길 기대해봅니다.